요즘에 책을 보면 도서관에 도서관이나 또는 서점에 가서 보면 유행인 것처럼 요즘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바꾸는 감동 이야기 뭐 35가지 뭐 그런 달지 우리가 꼭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100가지 얘기 그런 달지. 그런데 요즘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보시는지 모르지만 35살 이전에 해야 할 35가지의 중요한 일. 그게 35이라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것들이 결정되는 시기라고 보고 그 전에 우리가 35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남자가 죽기 전에 해야 될 100가지 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남자가 죽기 전에 100가지 일이 뭔가 딱 읽어봤더니 첫 번째가 파마를 하시오. 그랬어요. 그분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땠었는지 모르지만 전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곱슬이라 파마는 안 해도 파마처럼 보이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데 제가 그 생각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의 관심이 뭐냐면 오래 산다는 거죠.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세상에 많아졌다는 것이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섭생만 잘하면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 잘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면 120까지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목사가 70에 은퇴하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들 하도 안 돌아가시니까 2년 연장해서 72세 연장수를 늘렸습니다. 앞으로는 80까지 목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은퇴는 안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계속 늘어나는 게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관심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도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건 물어,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90몇 세입니다. 아, 화상이군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100을 사는지 150 사는지 관심 별로 없으십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이나 150이나 똑같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50에 죽든 100에 죽든 지나고 나면 금방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100세까지 살고 싶어서 아멘이 안 나오시지.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이 한번 사는 거예요. 90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을 사는 게 중요한, 인간은 한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이 땅에서 한번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이 땅에서 한번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35가지 해야 될 중요한 일 35가지 가운데 34가지는 못하더라도 꼭 해야 될, 해서는 안 하면 안 될,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한번 사는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해서는, 하지 않아서는 안될 땅을 치고 통곡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만 있다면 그 하나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네. 우리 1부, 2부는 다 못하는 3부는 역시 다르시군요. 우리가 인생에 한번 사는데, 90을 살든 100이 한번 사는데, 그한 번밖에 이 땅에 살수 있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이것은 비유라라고 말하는데 노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비유 속에 사람 이름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한 사건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 사람 이름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 일본 창립 1주년 기념 예배 설교를 했어요. 한명 넘는 일본인들이요. 10명이나 모여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한테 저는 놀랬네. 내년이면 더블로 늘면 20명. 그 다음에 또 3년이면 더블로 늘면 40명. 그 다음에 더블로 늘면 80명. 이쪽은 전혀 하면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될까? 사람이 한번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죽음 다음에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와 함께 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거지는 얼마나 가난했든지 그 부잣집에 잔치를 하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가지고 먹고 살았고, 그리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해도 물질이 고갈되지 않고 체력이 소멸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쨌던가,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이걸 제가 일본에 선교사 했더니 일본 분 가운데 몇 분들은 탁 뒤에서 아멘 받고 몇 분들은 걱정이 하는 거, 걱정. 나중에 끝나고 물었더니 그분들의 고민이,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지옥 갔냐. 그래서 지금 교회를 나올까 말까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제 설교 때문에 그 앞에서부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동양사를 철학을 공, 동양사, 동양 역사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석가모니와 공자에 훨씬 더 친밀한 분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빠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야 교회는 무슨 교회냐, 예수를 믿으면 석가를 믿어. 예수는 제자가 12명이지만 석가는 제자가 수천 명이야 이놈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어릴 때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아주 건강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 우리 고모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유일한 혈육인 우리 고모님이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것 때문에 기절해버렸습니다. 장사한다. 그럼 우리 아버님이 천국을 안 가셨기 때문에 저도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일본인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해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을 피해서 그럼 와서 뭐 행복한 결혼의 세미나 뭐 자녀교 그것만 가르칠 것입니까? 제가 오늘 이걸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아우로타운에 설교는 안 할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어버이주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 권사 취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걸쳐서 팔복을 가지고 9번 여러분과 함께 강의설을 가려고 그러는데 팔복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아 나는 구원받아 생각하시면 다음 주일날 감사헌금을 드리시고 아니면 나는 와 난 정말 구원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는지 있는 그 자리 주님을 영접하시는 역사가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인생을 호화롭게 명품 옷에 잔치에 파리에 그렇게 지내고 이 거지는 그래도 그 부자의 은덕을 입어서 그 부자 나온 먹방 남는 것을 먹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성경은 중요한 것은 둘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던지는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둘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는 말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람 이 땅에 한 번 살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기분 나빠도 아멘 하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살려준 은인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다른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죽는 방법만 얘기하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간단합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란 말은 주님께서 너희 모두 다 한 번 살다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거지는 그 죽음 때문에 구차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부자는 그 죽음 때문에 호의호식 같은 모든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면 누구나 다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죽음을 거부할 만한 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우 장사도 알렉산더 대왕도 그리고 성인 군자 영웅 호걸도 다 죽음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찾아오는 죽음을 거부할 사람이 있다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은 찾아오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다 빼앗아 가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 보낸 디모데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취미가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뭐 장난감들, 자동차 장난감을 막 수십 개 모아놓은 가정들이 계세요. 어떤 집에 가면 술을 안 잡수는데 양조, 적은 양조를 막 모아놓으면 계시고 어느 친구 인형들 막 많으면 계세요. 뭐라고 먹으세요? 나중에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저는 그런 걸 안 모아요. 저는 안 모아요. 여러분 그렇게 모아서 뭐 하실래요? 100개쯤 모아서 뭐 하시냐고. 아니, 모으지 말란 말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모아서 뭐 하시냐고요. 그 나중에 다 수백 개 모은 거 수백 개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천국에는 나중에 말하는 하나밖에 못 가지고 가.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부와 미와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돼.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길로 가는 새로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가 죽어서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사로는 죽어 아버지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 음부 속에서 고통을 받더라, 그 말은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수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 저 문을 통하여 본문이 본당 안에 들어왔듯이 죽음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문일 뿐이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중요했던 선배들이 얘기, 난 인생을 짧고 굳게 살 거야. 그게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 일기책에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 순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짧고 굳게 못 살아요. 죽음 다음에 더 긴 세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까? 19절에서 21절은 그들이 살았을 때 이 얘기고, 22절부터 31절은 그들이 죽어서 나눈 잠깐의 대화인데 대화가 훨씬 길고, 19절 21절은 물론 한 부분이지만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삶이 한 번 사는 삶인데, 우리는 90이면 오래 살고 100이면 오래 산다고 말하고 허상이라고 말하고 장소에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세상을 다 말한 게 아니고 한 대화를 이렇게 길게 나눴다는 것은, 죽음은 새로운 세상인데 그 새로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여줄 거예요. 영혼이 어떤 거냐? 몰라요. 영혼이란 우리의 머리로는 짐작할 수 없어. 영혼이 천년인가? 몰라. 훨씬 그보다 긴 거예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든다면, 영혼이, 우리가 영혼이 산다 그럴 때, 영혼이 사는 걸 여기서 이만큼 산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100년은 점도 못 찍어.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땅에서 영혼이 산 것처럼 노력하네. 이 땅 영혼이 안 사네. 여러분 지나온 삶이 순식간 지나갔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생애도 순식간이 지나가네. 신명희 장로님 그렇죠? 앞으로 남은 생애 순식간이에요. 장로님 순식간 여기다 신명희 장로님 이제 여기 장례식 드릴 거예요. 순식간에 이대원 장로님도 마찬가지지. 잠깐이면 여기서 이제 하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기분 나쁘시면 구원 받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삶이 한 번 사는 것인데 삶 다음에 죽음이 온다는 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두 세상에 대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세상을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세상이 있는데 두 세상이 두 개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품이라고 말하는 천국은 영원하고 음부라고 불리우는 지옥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다가 안 되면 한국에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다 안 되면 다시 미국 올 수 있습니다. LA 사다가 달라스 올 수 있고, 달라스 살다가 안 되면 다시 뭐 다른 데 갈 수 있죠. 그러나 이 두 세계는, 죽음의 건너편의 두 세계는 한 번 가면 영원히 다른 곳 갈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두 세계를 왔다 갈 할 수도 없고 그 세계가 이 땅에 와있지도 못하고 하는 특별한 영원한 두 나라라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져가고자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이 두 나라는 갈 수가 없는 두 세상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품이라고 말하는 천국은, 그리고 음부라고 말하는 지옥은 절대 건너갈 수 없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쉼, 영원한 고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슬픔이 있는 곳이 두 세계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사가 음부에 갔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요즘 말로 하면 지옥에 갔어요.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을 우연히 보고 아브라함 옆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네. 그런데 저 같았으면,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가 그래도 우리 집에 있어서 음식 먹고 산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저를 좀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만한데 이 부사는 철이 들었는지 저에게 물을 한 컵도 아니에요. 한 컵도 아니고 한 방울만 저 혀에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사가
아마 지옥과 고통 속에 자기의 죄를 깨달았나 봐요. 물을 한 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한 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거짓 나사라고 한 컵만 얻어먹었겠습니까? 부자집에서 여러 컵 얻어먹었겠지. 여러분 하여간 사이다를 마셔도 여러분 뭐 얻어먹었겠지. 그러면 하여간 물 한 잔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 한 방울만 적셔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너 부자가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사로를 살리셔서 내 형제 다섯이는데 아주 이곳에 오지 않았으니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곳에 와서 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우리는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여름 죽었는데 전 교인, 우리에게 전 교인이 다 천당 가고 여름만 지옥 갔어. 그럼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어떻게 저딴 놈이 천국 갔냐? 맨 예배 시간에 졸더니.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보니까 아직 안 온 친구가 있어. 말하지 마. 저놈도 와야 돼. 그런 생각이 들겠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게 하시오. 여러분, 한국 보세요. 너 죽고 나 죽지 않습니까? 한국의 문제가 뭐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죽냐는 거지. 맨 폭로네, 폭로. 믿을 사람이 한 사람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뭐 서로 죽여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 부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래도 무슨 나쁜 일을 했냐. 성경 보시기 바라면 부자가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거지 있으면 좋겠습니까? 서울에서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면 가기 전에 아방궁이라 하는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중 사장의 집이 있고 아버지 있어요. 거긴 참 놀라운 게 들어가는 차는 보이고 나오는 차는 안 보여요. 입과 다 달라요.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지나가서 다 욕했다고 알도 못하고 우리 부자라 무조건 욕했으니까 저는 도둑놈들. 도둑이 아니 모르죠.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부자 동네는 거지가 있게 없게. 부자 동네 안 살아봐서 모르시는구나. 부자 동네는 거지가 있게 없게 없어요. 경찰 시켜서 다 쫓아버려요. 지금 전부 지금 장관들이 모여서 지금 식사하고 파티하는데 누가 거지가 와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멋진 파티가 냄새나는 거지가 왔는데도 그래 먹어라 주는 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다 그러면 한 번쯤 왜 내가 뭐가 잘못이 따져올 만도 한데 이 부자는 그래도 자기 모양을 아는 건지 나는 고통을 당하더라 내 형제 다섯만은 이곳 살았으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런데 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번 지옥 가면 지옥이요 한 번 천국 가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지옥문에 들어가면 모든 소망을 내려놓을지어다. 한 번 음부에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도 나올 수 없는 곳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같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고통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 나가다가 어떻게 가다가 그냥 딱 문에다 머리를 쪘어요. 아프죠. 그건 내가 그냥 잘못 봐서 내가 다친 거죠. 그걸 고통이죠. 그런데 이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라 어떤 죄로 인한 형벌적인 형벌을 받는 고통을 말합니다. 죄값으로 받는 고통을 말해요. 내가 당하는 고통, 그냥 그 고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에 의해서 받는 고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고통은 지옥은 반드시 지옥 갈 만한 사람들이 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고통이 지옥 속에서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 하면 다 예수님은 되게 싫어해요. 우리 교육감들 그 놈이 있다고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선하시면 어떻게 지옥을 두셨겠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요. 지옥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제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외쳤던 분이 주님이시네.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지옥 갈 우리들을 바꾸어서 천국 가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분이시죠. 그분이 지옥을 말씀하셨죠. 저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난 지옥 없으면 목회 안 해.
신나게 놀지. 나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설교 안 하고. 그런데 지옥이 있네. 그 지옥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그 지옥을 멸하기 위해서 지옥과 인생들 그걸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죠. 세상의 어둠의 영에 쌓여서 그들이 부른대 인생을 살다가 결국 두 번째 사람이 한 번만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죽고 심어가 두 번 죽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둘째 사망 지옥 간다 그러는 것이죠. 그 인생들을 바꿔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손이 지는 손을 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 나지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던지고 나으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 지옥을 없애버리면 주님도 없어져 버리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마시고. 무슨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 없생각하면 지옥 가십니다. 미국의 유명 철학 가운데 지옥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철학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이 났을 때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나에게 5억 5천만이라도 지옥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은혜로 5천만 여러분에게 지옥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지옥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개판으로 사는 것이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설교는 지옥에 대한 설교이다. 왜 지금 안 하느냐? 지옥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에이 뭐 지옥이 있겠어. 뭐 그런 생각들. 여러분 성경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증거는 뭡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지옥 가서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나사로는 천국 같고 부자는 정말로 지옥 가냐? 정말 그럴 수 있는 증거가 있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뭐 부자 이름이 없는 게 그건 뭐 대수롭냐? 주님께서 그냥 이 말씀 안 하셨겠지. 그럼 왜 하필이면 거지 앞에 거지 이름을 나사로라고 붙였을까요? 여러분 거지가 이름이 있으면 부자는 당연히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생명력 이름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어디 간다? 지옥 가래.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록에 기록이 없으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 말도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이단 단체가요. 한 미국에 들어와 한 600명이 들어왔답니다. 교회를 깨려고. 그 사람들의 소원은 교회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는 뭐냐? 14만 4천 명만 딱 자기들이 모이면 그들이 왕국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들의 리더가 이만희가 제리미스가 휠체어 타고 다닙니까? 그들은 뭐라 가르치냐면 헌금을 많이 내든지 전도를 많이 하면 그 교회에 있는 생명덕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덕이 그 교회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지. 교회에 있는 것도 교족부지 그 생명덕입니까? 신천지의 교리는 이론이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자녀가 되고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덕에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생명덕 기록이 안 되면 여러분 저러면 천국에 못 가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보라고. 예수를 쫓으면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나. 제자들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기도했더니 너무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교우를 데리고 우리 이대원 장로님 장석경 권사님 이렇게 세 명이 가서 기도하는데 그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 몸에서 귀신 난 걸 보았네. 나만 본 게 아니고 장로님 보셨나요 그때? 보셨나요? 주셨나요? 장로님, 왜? 왜? 여기 나가는 튀어 나가는 소리와 다 봤어. 귀신도 보고 장로님 눈 감고 있느라고 소리만 들으셨어. 신이 나게 안 나게요. 처음에는 되게 무섭더라고. 막 닭살이 막 돋는데요. 좀 지나니까 야 재밌대. 이거 막 손만 대면 귀신 다 나갈 것 같아. 근데 제자들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주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으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구원받았으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 이름이 없네. 부자 이름이 없다는 말은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 말입니다. 제발 좀 나사를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이곳에 오지 마도록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미 가서 다 선판 사람 있느니라.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야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일을 지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메타노니아, 180도 삶의 방향을 전환을 말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을 찾아간 내가 어느 날 기류질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을 방향을 하늘 향해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 향하는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바꾸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회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회개 많이 해. 그것은 그냥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는 것이죠. 회개란 말은 삶의 180도 방향 전환해요. 길이요 진리 진리 예수님 믿음으로 내 인생이 하늘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 그럼 이 부자는 그 일이 한 번도 없었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거지는요? 거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그 말은 곧 그가 생명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입니다. 그거 진짜 그런가? 그렇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이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랬습니다. 이 거지가 죽었습니다. 죽었더니 누가 그를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데려갔다고요? 천사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분인, 영적인 창조분인데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존재예요. 천사가 누굴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누가 부린다고요? 기독 가운데 천사를 이렇게 부르는 기독군들이 있으세요. 그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를 부리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안 부르세요. 시카고에 한 분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막 천사를 불러. 뭐 전도, 다락방도 천사를 부른다면 그런 게 이단이라 두들겨 맞는. 천사는 우리가 못 부려요. 천사를 부리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굴 도우라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가 들고 올라갔단 말은 나사로가 어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성도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담아서 누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금양 속에 그 성도의 기도를 붙습니까? 천사가.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시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그를 들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은 나사로가 구원받는 성도라는 뜻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됐다는 뜻으로 주님이 나사로 이름을 밝힌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산 인생 가운데 단 하나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죽어서 그 다음에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이 동안에 내 이름이 생명력이 등록이 되어야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네. 그러므로 우리 해야 될 35가지 되고 100가지 1000가지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를 말한다면 결혼하는 것보다도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도 내가 출산하는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조로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고 내 이름이 하나의 생명력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자, 여러분의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던 시가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시를 쓰신 김정중 목사는 원래 시인이시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목회하다가 아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다는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의 시름을 없이하고 하늘 날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줍니다. 내가 죽는 날은 시간이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내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니라. 나를 완전히 주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이게 구원의 확신을 겪고 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아, 저는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집사님 명복을 빕니다. 근데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아,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명복을 빌어드린다는데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내 이름이 생명로 기록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내가 지옥 가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지옥 가도록 내 배로 두른 것도 안 되네. 오늘 성경 본문은 너만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죠. 너도 구원받았느냐? 너도 나처럼 나사렛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몇 명이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22년째 있는데요. 딱 세 명 전도해요. 요즘 골프 보시면 한국에서 올라온 노승열이라고 있죠. 젊은 어린아이. 좀 생각보다 잘 못하고 있는 노승열이. 노승열이 코치였던 김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군사님 가게에 계시면 제가 전도했습니다. 다 영적기도 하고 지금 한국가 있지만. 두 번째는 빅티에서 일하신 분. 저만 가게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이런 일을 벌 그런 분. 영접하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지금 2일이 주일날 일하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 한 분은 제가 100% 전도한 분은 아니지만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일하시는 분이 참 착하게 보이고 어려 보여서 자매님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간다 그래.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라고 그랬더니 2주 뒤에 오셨어요. 그 같이 일하는 우리에게 집사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쯤 나오더니 세 번째인 날 끝나고 하니까 사무실에 기다리고 계세요. 왜 여기 앉아 계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복음을 듣고 싶어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제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옷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옷도 오래되면 낡아 벗어야 되고 우리 육신은 때가 되면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새 몸과 새 옷을 입어서 천국과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만 인생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죄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할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지옥 대신 죽게 하고 우리 그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우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이 납니까? 그러면서 영적 기도하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드린 첫날부터 눈물이 나서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 계세요? 지금 오셨어요 오늘? 어디 계세요? 저 잠깐 일어나오실래요? 오늘 또 눈물이 나시나요? 네, 앉으세요. 네. 계속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다치하시면 그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파마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으면 안 됩니다. 지옥 가는 걸 두 번 죽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고 우린 천국 가야 합니다. 한 번 죽고 심판받아 두 번째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그리고 사람을 낚되 땅끝까지 가라. 지금 여러분이 낚아야 할 사람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땅끝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 받았은 즉 다른 사람이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막아 쓸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일에 하나님 시간을 소비하지 아니하도록 진정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올바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